아, 근데 짜증난다니까. 그런 친구 다 돌교하고 싶어. 앉았어, 임마. 아, 저 진짜 죄송해요. 술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아버지들이 술을 좀 많이 먹잖아요.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꼭 양손에 뭘 한 가득 들고 오시거든요. 꼭 그 아이스크림이 꼭 있더라고요. 또래 친구들 카톡 사진 하면 이제 다 본인 얼굴이나 뭐 예쁜 뭐 이런 거를 찍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바다, 건물, 크리스마스엔 트리. 생선 종류를 잘 못 먹는데 29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생선 요리를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를. 아, 이거, 네. 이 인사 어떻게 하시죠? 아, 이거 젊은 사람들 요즘 이렇게 인사한다고. 어, 잘생겨. 아, 감사합니다.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.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. 아버지랑 이제 TV를 같이 볼 때가 많아요.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잠이 드시거든요. 채널을 돌리는 순간. 앉았어, 임마. 이렇게 꼭 하시거든요. 왜 이렇게 하시는지. 자기가 틀어놨던 프로그램을 끈다 그러면 자기한테 동의 없이 주도권이 집에서 좀 뺏기지 않았을까? 잔 게 아니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. 결론은 그럼 이건 절대 자는 건 아니죠. 자기만의 이제 자기가 느끼고 싶은 그런. 잠깐의 휴식으로 그럼 밥을 안 차려놓고 꼭 차려놨다고 부르시는지 밥 다 됐다 나와라 이러면 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수저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숟가락 젓가락은 놓고 좀 엄마 좀 도와달라 이런 뜻 아니겠어? 그럼 공주가 아니니까 엄마가 딱 차려놔야지 딱 나온다 이거는 공주지 콘 아니잖아. 네. 우리 딸도 공주처럼 막 그러더라고요. 잘못됐네. 공주가 아니잖아요. 근데 가끔 속마음은 얘가 또 시집가서 평생 할 건데 내가 그냥 끝까지 차려놔야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기는 해요. 밥 요만큼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아? 밥 반 숟가락 먹을까 말까야. 아, 그러면 짜증난다니까. 진짜 짜증나. 화장실에서 이제 부르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가보면은 언제 불렀냐고 하시는 거예요. 알고 보니 세수하실 때 왜 세수할 때 이렇게까지 크게 하시는 거예요? 시원하다는 느낌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더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? 이것도 주도권이랑 관련이 있나요? 약간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. 야, 여기 있다. 아무리 그 집에서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고 또 가장이니까. 그럼 저녁에는 술 많이 드셔도 저녁에는 그냥... 집사람 몰래 들어가서 가볍게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. 아. 깨워달라고 하면 지각이야 지각이야 빨리 일어나! 망했다 이러고 일어나면 제 시간이에요. 왜 그렇게 지각이라고. 진짜 엄마 나랑 똑같다. 저도 왜? 새벽에 나도 일어나기 싫어. 45분에 깨워달라 45분에 깨우면 내 7시 5분까지 자냐고. 7시 5분에 깨워달라 하면 나도 20분 더 잘 수 있잖아. 맞지? 네. 아 잠깐만. 아 저 진짜 죄송해요. 혼잣말 하실 때 멜로디를 붙이는지.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할 줄 알고 공부 좀 해 책 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아들아 게임 그만해라 약간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가기 위해 약간 뭐지 우회적으로. 냉동실에 있는 거는 나중에 언제든 꺼내 먹어도 된다고 하시거든요. 냉동실 넣고 진짜 안 상해요? 어, 안 상해. 근거가 있는 거예요? 그럼 거기 얼었는데 그게 상할까? 네? 방금 근거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잊어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. 새해에는 그런 동영상 있잖아요. 새해에는 경자년이 2020년이 올 그런 친구 다 돌교하고 싶어. 근데 그분이 보내시는 스타일은 항상 그러시고. 아, 한 분이에요? 단체 가족 톡방에도 항상 그 톡을 보내시는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술을 이제 많이 드시고 오시면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사오시는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깨워서 주시는 거예요. 아버지 사랑을 갖다가 좀 참 약간 그 불만이 있는 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가 되게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뭐 하나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깨운 건데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? 아니 그게 그건 아니죠? 예, 그건 절대 아니죠. 잘하셔야겠어 앞으로 이제 아버지한테. 아버님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왔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좀 무뚝뚝하신 편이었는데 근데 오늘 좀 대화를 해보니까 얻어가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만약에 아버지가 세수하시는데 막 하면 나를 알리려고 그러시는구나. 일찍 깨우고 막 안 깨웠다 막 엄청 막 짜증내고 이랬었는데 저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였는데 왜 이렇게 짜증냈었는지. 엄마 사랑해 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. 밖에서 안 사 먹어. 사랑해. 나는 아이스크림보다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를. 햄버거랑 피자요? 네, 그게 숙취에 좋거든요. 그게. 아, 그럼 햄버거랑 피자 이렇게 사오시면 나눠주시나요? 저부터 먹죠, 우선. 네. 사랑하시 아니, 남으면 주는 거고. 남으면